콩이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구분하는 팥뿌리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풀조합회 동조합. 와. 대한민국에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그 중에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이 좋냐 마냐 직접 한번 검증해보는. 난 그냥 안 먹어도 알 것 같은데 같이 이걸 먹어봐야 되나. 아,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막 보면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못 먹어. 대박 그만아. 자, 첫 번째 꿀조합 동조합은 삼겹살을 이용한 조합입니다. 꿀조합은 냉면. 삼겹살 냉면. 어이, 아, 맛있죠. 육쌈냉면. 그리고 동조합은 팥빙수입니다. 삼겹살 빙수요? 안 찍어 먹어봐도 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골고루 드시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지는 한 분만 동조합을 드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은 더 적게 더 많이입니다. 어떤 키워드가 더 많이 검색되는지가 선택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순서. 자,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보. 아, 제가 꼴찌입니다. 꼴찌 먼저 하세요. 아, 꼴찌 먼저. 아, 네. 뭐야? 꼴찌 먼저. 하세요. 이게 앞 사람을 보면서 약간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잖아. 자, 모든 검색량은 10월 구글 기준입니다. 아, 게임 시작. 최신이네. 베네딕트 컴버베치 대 링크. 근데 저게 꼭 그거 말고 그냥 그 링크라는 뜻으로도 검색이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와, 2억? 와, 느낌이 다르네. 아, 어? 아, 2억? 아, 링크 대 서현진. 아, 근데 2억은 너무 센데요. 네. 아, 서현진 씨 죄송합니다. 더 적게. 아, 너무 좋다. 아, 서현진 님의 내 맥주. 아, 맥주는. 맥주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식사를 합시다. 아, 맥주 3,600만. 와, 맥주 드시게. 아, 여기서부터 이게 고비다. 이거 내가 봤을 때 고비다. 최근에 또 애플워치와 또 갤럭시에 또 신제품이 출시됐었거든요. 아, 하지만 이 맥주를 이길 수 있느냐. 시계 더 적게 갑니다. 야! 야! 3점! 이번에 진열이 한 번. 이터널 선샤인인데 카카오? 네? 카카오? 이터널 선샤인 너무 좋다. 네, 이터널 선샤인은 저 보긴 봤는데 좀 주류는 아닙니다. 어, 도만이 최근에 그 베놈. 어, 맞아. 베놈2가 이제 떴거든요. 우리나라 구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더 적게지. 아, 무섭다. 너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토마디 씨보다 노돌리 씨 더 안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베놈 2가 지금 그게 나와 티저가 나왔는데 노돌리 씨는 티저 없잖아요. 저는 내 기준에서 생각했나? 죄송합니다 형님. 안돼. 와, 시간 있죠? 근데 난 처음에 좀 더 많이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 단순 단호의 계략을 제가 넘어간 겁니다. 노돌리 님. 아,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조금 아, 감을 알 것 같아. 앞에 두 명 보니까 느낌 왔습니다. 갑니다. 야, 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아직 올림픽만 있으니까. 올림픽 더 많이. 아, 그쵸. 어, 거의 1억이네. 맞네. 올림픽 때 코딩. 이게 내가 보니까 이 흔히 쓰이는 일반 용어들이. 나야, 코딩 더 많이. 어? 어? 코딩 안 해? 강호의 꼴등! 아! 강호이라뇨? 아! 만호의 꼴등! 자, 승자인 진열이와 노랭이는 또 냉면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와, 야, 저 진짜 시원한 냉면인데. 자, 이게 나대기를 부수겠습니다. 아, 이게 삼겹살하고 냉면은 뭐 이거 뭐 먹어봐야 압니까? 아, 이거 참 반호이네. 아, 네, 팥빙수에다가 삼겹살 토핑을 올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만큼은 거의 뭐 콜럼버스? 아니면 마젤란? 이런 어떤 새로운 개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열이 먼저 한입 먹어볼까요? 이야, 저 보고 들어요. 번지고 시작해야겠네요. 맛 없을 수도 있다. 맛 없지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저도 왜 맛있는 냉면집이잖아요. 꼭 이렇게 얹어서. 아이고. 아, 이게 잘하네 냉면. 밥 같네요. 와, 밥이다 진짜. 아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 소리는 좋아. 아,
달아. 근데 뒤에 남은 고기의 짠맛이. 어, 굉장히 거북하네요, 속이. 오, 짠합시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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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맛있겠다. 브레이크랑 떡까지 이렇게 좀 해서 제대로 먹어봐야지. 이게 뜨거워서 부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부는 거. 와, 잘 먹나? 문제는 팥이다. 팥, 팥이 자꾸 이제 이 단맛과 고기의 짠맛이 흔들리는데 떡이 씹혀 쫄깃쫄깃하게. 근데 집중해 보면 삼겹살이야. 자, 이번에는 이 시리얼을 이용해서 조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꿀조합은 우유입니다. 이건 꿀조합이 아니라 그냥 조합이잖아. 근본. 반대편 똥조합은 김치입니다. 이거 사과를 가봐요. 이거 완전 묵은지다. 냄새가 와. 우와. 두 번째 게임은 스피드 젠가입니다. 젠가를 엄청 빨리 시간 제한 5초 안에 막 뽑아야 되는. 아, 좋습니다. 저 이번에도 패자 한 명이 똥조합을 드시게 될 겁니다. 스피디하게 진행합시다. 순서 바로 가위바위보. 아, 내가 먼저. 그럼 뭐 이렇게 할까요? 아, 제가 뽑는 순간부터 스피드 젠가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제한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오, 오야. 자, 5, 4, 3, 오, 2, 1. 오, 야, 생각보다 오. 힘들다. 자, 자, 오. 4, 3, 2, 5, 4, 3, 예. 5, 4,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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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뽑았습니다. 아유, 못해. 아유, 갑자기 이상이 떨어지네. 진열이 실패! 안 돼! 안 돼! 승자인 강호야, 노랭이는. 반호이라고요, 반호이. 승자인 반호야. 네, 노랭이는 시리얼 우유에 말아 드시면 됩니다. 아! 자, 시원하게 말아드리겠습니다. 말아봐라. 이야, 이거죠. 요거 시리얼 이제 우유에 부을 때 두 가지로 이제 갈리잖아요. 딱 바로 먹는 바삭파랑 살짝 두는 눅눅파. 아, 어떤 파예요? 저는 살짝 눅눅파. 살눅파. 네. 저도 살짝 눅눅파거든요. 기다릴까요? 그쵸, 먼저 드세요. 네. 바로 먹어야 돼. 오, 이거 완전 묵은지거든. 잘 익었다. 어디 보면 밥 대신 시리얼을 여기 깐 거거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는 거잖아. 찍어 먹어봐야 되는 인간이니까. 아, 생각보다 그 단짠단짠해 느낌이. 와, 단짠단짠. 그러면 된장인가요? 아, 약간 조금 발효가 덜 된 된장인 것 같은데. 오, 한 번 더. 오, 맛있나 보다. 똥폭 나야 이. 아, 근데 지금에 지금. 아, 지금 먹어야 돼. 아. 이거 이거. 당신도 우유는 말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좀만 말아줘, 벌써.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유를 부을 때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미친놈인가? 꼬맹이 된장이 또 찍어 먹어봐야 돼. 이 사람. 시김치 우유랑 같이. 이제 확실한 발효 된장. 세 번째는 샤인머스켓입니다. 아, 요새 제일 핫한 과일 중에 한 개죠. 자, 이 샤인머스켓과 꿀조합을 이루는 음식은 생크림 와플입니다. 야, 과일 와플 뭐 검증됐죠. 그리고 그 반대편이 똥조합은 국밥입니다. 대신 샤인머스켓인가? 저건 진짜 저걸 찍어 먹어봐야 안단 말이야. 이번 세 번째 게임은 타겟 맞히기입니다. 타겟 맞히기. 타겟을 하나 세워두고 병뚜껑으로 맞추게 할 겁니다. 아, 병뚜껑으로. 이건 좀 힘든데. 오케이,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승자 한 분만 홀조합을 드시게 됩니다. 와, 오, 야, 이. 자, 일단은 뭐 병뚜껑이 얘가 제일 크네요. 큰 걸로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와우! 저 코카콜라로 한 건데 진짜. 와, 좀 펩시 봅니다. 미안하다. 가라! 아! 아! 직선. 아,
빨리 이제 맞출 때 됐다. 진열이 걸러 된다. 진열이 걸러 된다. 자, 승자인 진열이 와플에다가 마음껏 샤인머스켓을 올렸어요. 그냥 국밥만 먹으면 안 되나요? 될 리가 있겠습니까? 왜 갖고 와, 아마 어?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달콤함이 두 배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같이는 못 먹겠네요. 포콜. 오우와. 오우와. 프랑스다, 프랑스. 와. 아, 우리도 프랑스 한번 가자. 와. 누가 프랑스에 저런 거 먹어요? 색깔 인정. 아, 근데 은근히 괜찮습니다. 국밥 먹을 때 양파 찍어 먹잖아요. 그거 그 느낌. 달고 상큼한 느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고? 숟가락 많이 느려졌어. 오, 역조합. 오, 역발상. 찍어 먹어보지 마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메뉴 떡볶이입니다. 떡볶이에 어울리는 꿀조합 음식은 튀김입니다. 와, 이거는 이건 근본인데. 꿀조합 인정합니다. 떡튀 못 참죠. 그 반대편이 똥조합은 젤리입니다. 와, 떡볶이에 젤리가 웬 말이냐. 진짜 이건 똥이잖아 진짜. 자, 마지막 네 번째 게임은 배틀 파이프입니다. 자, 아, 오, 이거 그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오래 많이 유지하시는 분이 승리합니다.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먼저 하십시오. 다시 먼저 하세요. 아, 제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패자 한 분만 똥조합을 드시게 됩니다. 시작. 오. 오. 아! 아, 초! 아, 그래? 너무 세게도 안 너무 세게도 안 되구나. 자, 시작! 오, 왜 이렇게 잘해? 와! 10초! 오케이! 됐어! 자, 시작! 승자인 반오유와 진열이 맛있게 드십시오. 아, 반진열. 아, 이게 노랭이는 이거 튀김 떡볶이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 좋아하더라고. 소스에 딱 찍어 먹는 거. 심지어 이 브랜드를 또 좋아해. 자, 묵 찍어서. 오! 맛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오늘 중에 먹은 거 중에 최고. 와. 아, 저 젤리. 젤리. 아! 아! 아우. 식감이 떡이랑 비슷해서 처음에 떡볶이 같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소스가 다 사라져. 젤리만 남습니다, 입에. 아, 노래 일체 맛있다, 이거. 오, 오, 오징어 튀김 소스도 범벅, 범벅. 이 좋아하는 어묵도 있다, 여기. 저는 젤리랑 떡이랑. 우리 먹는 느낌인데 씹으면 상큼해. 합성 과일 맛. 떡볶이가 최악의 궁합이거든요.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직접 찍어서 먹어봤는데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꿀조합이 있다, 혹은 이 똥조합은 한번 찍어 먹어봤으면 좋겠다, 와, 그런 게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보고, 아, 이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찍어 먹어봐야겠는데, 그러면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똥만 먹으라는 거 아니야? 진짜 똥 먹으라는 거 그걸 친구 해야지.